네, 반갑습니다. 비너스타 업성입니다. 안녕하세요. 환입니다. 네, 오늘은 잔바 언더빠리고 두 가지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아, 오랜만이네요. 자, 1번부터 그럼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하필 피곤한 날. 응? 잔바 언더빠리. 1번부터 눈부터 해보겠습니다. 일단 색이 짙고요. 네. 껍질이 두꺼운 걸로 생각이 됩니다. 네, 눈물이 나오고 있고. 눈물의 정도는 중간 정도인 것 같아요. 좀 두꺼운 것 같은데요? 뭔가 낮진 않은 것 같은데. 네, 낮진 않네요. 일단 그 정도로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뭐 이제 좀 해가 필요한 이제 품종이고 껍질이 두껍고 그럼으로 인해서 이제 색이 좀 짙게 나왔다 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약간 퍼플도 살짝 있지 않나요? 퍼플? 살짝요?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퍼플 넘어가고 있습니다. 네. 근데 과실 느낌은 되게 좀 풍성하게 나는데 약간 좀 주시한 느낌적으로 빠지기도 하고 약간 살짝 스튜디오된 느낌 나요. 이제 눈에서 아까 이제 도수가 확연하게 보인다고 말씀을 못 드려서 그런데 네, 지금 보니까 굉장히 열감이 있는 지역으로 판단이 됩니다. 포지션은 이제 나머지 부분은 이제 코코타치의 뉘앙스로 인해서 스윗 스파이시한 느낌이나 특유의 이 품종이 가지고 있는 스파이시한 느낌도 있는 것 같고 과실 느낌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네, 약간 푸른 느낌이나 약간 뭐 블랙 쪽으로 많이 빠지는 것 같습니다. 약간 붉은도 살짝 검붉은? 검붉은인데 검정으로 많이 빠지는 것 같아요. 좀 더 잘 익은 쪽으로 빠지는 것 같습니다. 블랙 중심에 네. 검붉은 향 그리고 약간 유칼립투스나 뭐 이런 쪽으로도 향이 빠지는 것 같아요. 그만큼 일조량이 강해가지고 약간 알코올 분자가 높아짐으로 인해서 빠지는 스타일인 것 같은데 이제 코에서 알코올 부지가 아예 안 느껴지진 않아요. 그래서 막 엄청 이제 하이 퀄리티인가? 라는 의심을 좀 하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입으로 넘어갈게요. 네. 약간 잔담감이 있고요. 입에서 어느 정도 볼륨감이 느껴지고 향도 좋고 이게 약간의 탄닌이 있는데 그렇게 거슬리지 않아요. 밸런스적으로는 굉장히 훌륭한 것 같습니다. 뭐 전반적으로 엄청나게 좋은 퀄리티다라고 얘기하기는 어려울 것 같지만 충분히 가지고 있는 모습이 밸런스가 좋고 가격만 저렴하다면 그냥 막 편하게 뭐 저희가 뭐 숯불구이 하면서 펜션 같은 데 놀러 가서 편하게 마실 만한 와인인 것 같습니다. 잔이 뭐 크게 뭐 그거 할 것 같지가 않아서. 자 그럼 이제 이번으로 가볼까요? 네. 자 이번 눈부터 가보겠습니다. 이것도 퍼플 뒤를 네. 예. 퍼플로 살짝 색깔이 거의 비슷한 것 같죠? 그래요. 굳이 차이점을 찾자면 1번이 조금 더 진한 것 같아요. 얘가 조금 더 라이트한 눈물 색도 보이고 아크 도수도 살짝 있는 것 같네요. 있을 것 같아요. 네. 네 눈물 미치는 걸로 봐서 뭐 아까 거랑 뭐 코멘트를 거의 비슷하게 할 것 같아요. 네 이제 뭐 코로 바로 넘어가겠습니다. 일단 과일의 집중도가 전혀 없습니다. 앞에 것도 고급 와인이라고 보기 어려울 것 같다 얘기했지만 얘는 그냥 좀 저급한 와인인 것 같고요. 근데 뭐 과실 느낌은 막 이렇게 막 거슬리거나 불순의 향이 난다거나 뭐 그러진 않아요. 되게 심플하네요. 과실 중심적으로 완전 많이 빠져있고 포크 뉘앙스가 두드러지진 않아요. 과실 느낌은 어떤가요? 뭐 앞에 거랑 비슷한 느낌? 약간 뭐 이렇게 되게 주시한 느낌으로 빠지긴 하는데 근데 약간 진짜 과실님이 너무 없어가지고 약간 풀려있는 듯한 느낌. 네, 풀린 느낌인 건가? 저는 그래서. 약간 그 뭐지? 그린 노트라고 해야 되나? 그린 뉘앙스? 네, 약간 좀 덜 익은? 뭐 이제 프레시함을 주기 위해서 이제 뭐 섞은 걸 수도 있고 보통 이제 저희가 신경을 쓰면 잘 익은 포도만 따잖아요. 근데 아닌 거지. 이제 엄청 잘 익은 것과 아닌 걸 구분하지 않고 그냥 한 번에 뭐 넣었을 수도 있고 이제 코에서는 전혀 이제 뭐 고급 뉘앙스는 없어요. 입으로 가겠습니다. 산도가 거슬리고요. 탄닌도 거슬리고요. 전반적으로 거슬립니다. 와 정말 너무 아플 거랑 비교가 되나 사실. 그러게요. 네 일단 뭐 둘 다 이제 고급 와인이 아닌 것 같고 첫 번째 게 그나마 이제 마실 만한 정도의 퀄리티 와인인 것 같습니다. 두 번째 거는 네, 두 번 다시 이 삶을 살아가면서 만나고 싶지 않아요. 2번을 만나고 싶지 않고 1번은 그래도 그냥 뭐 그런 거 있잖아요. 아 와인 진짜 없는데 씨 뭐 갑자기 뭐 가족끼리 놀러 가게 됐어. 근데 눈에 보이는 게 밖에 없어. 고기는 맛을 뿜어야 될 거 아니야. 고기랑 막 매칭시켜야 되는데 잔도 없어. 뭐 종이컵에 마셔야겠어. 네, 그러면 2번. 2번은 안 돼. 자 그러면 뭐 일단 눈포이는 여기까지 하고 여기서부터 이제 저희가 그 이제 상품을 드리는 영상이거든요. 네, 뭐 당분간은 저희가 이제 테이스팅 노트를 좀 이렇게 드릴까 해요. 자, 1번, 2번 답을 한 번에 달아주시고 그 정답이 맞은 사람들 중에 시간 순으로 해서 네 다섯 번째 사람 너무 없지 않을까요? 아 그런가? 두 개나 맞춰야 돼요. 아 그런데 네. 저희가 테이스팅 노트 저희가 만든 거를 하나 상품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일단은 네. 1부, 네, 눈코 1번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2부 시작해 보겠습니다. 이게 맛있게 드셨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들이. 근데 저는 이제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전 명성 믿고 계속 이렇게